반갑습니다. 자아용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컨텐츠는 말이죠.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저기 찬송가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찬송가를 이번에 한번 이 노래 이렇게 편곡해볼까?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이제 기타를 얹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기타는 되게 그 색깔을 많이 다양하게 낼 수 있는 악기라서 사람마다도 이제 표현하는 게 다르거든요. 그래가지고 과연 각 사람들한테 이제 설명을 안 해주고 어떠한 디렉도 없이 보통은 이제 디렉을 하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쳐주세요. 이런 식으로 쳐주세요. 근데 전혀 그런 디렉 없이 너네 마음대로 해봐라 하고 이렇게 던져줘 봤습니다. 예, 주변에 4명의 크리스찬 기타리스트가 있어가지고 한번 연락을 해가지고 이런 컨텐츠가 있는데 한번 해볼래 했더니 흔쾌히 이제 얼굴 까도 좋다. 한번 해보자. 맞짱 뜨자. 파리가 맞짱까지는 아니고요. 예, 한번 재미있는 컨텐츠 같다 하면서 이렇게 수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부터 이제 나올 음악을 들어주시고 어떤 기타리스트가 자기의 취향과 맞는지 나는 요 1번 기타리스트 좋다. 나는 여기 2번, 나는 3번, 나는 4번 이런 식으로 댓글 달아주시면 이거 참 재밌지 않을까요? 그래가지고 한번 기획을 해봤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시고 아무쪼록 정말 특집으로 정말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좋아요 콱콱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재밌게 들어주세요.